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문제. 스프링식의 저울에 물체의 무게가 작용되어 있다. 자, 스프링의 변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바늘의 변이. 이 바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침입니다. 지침. 맞죠? 지침. 변이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편이라고 생각해요. 편이. 예? 편이. 그렇죠? 편이. 지침의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변이를 편이라고 하셔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변이하고 편이가 같은 말이 아니라 변이를 보고 편이를 여러분들께서 연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편이법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영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물체의 무게를 어떠한 물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물질의 무게를 서로 비교한 것, 어떠한 물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한 값을 우리가 영이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이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하여튼 이 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바늘이 나오면 편입니다. 바늘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30%가 되고 압력과 온도가 각각 1.1바, 75도씨에서 습공기가 유입될 때 몰 습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몰 습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은 몰 습도는 우리가 몰 습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자, P 마이너스 PV분의 PV. 그죠? P-PV분의 PV.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을 가리키는 것이고, PV라고 하는 것은 수전기의 분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PV라고 하는 것은 수전기의 분압.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자, 수전기의 분압을 우리가 PV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포화 수전기압이 289. 그죠? 289mmHg에서 상대 습도가 얼마? 3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0.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PV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죠? PV 값이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86.7, 그죠? 86.7 단위는 mmHg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은. mmHg.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를 우리가 두 번째로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죠? 자, 주어져 있는 P가, 그죠? 주어져 있는 압력이 1.1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바. 1.1바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단위가 mmHg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단위가 바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를 mmHg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그죠? 표준 대기압에서 760mmHg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바가 되는가? 1.101325 바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는 분모, 이거는 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825, 그죠? 825 미리미리 Hg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Hg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몰 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825, 그죠? 825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PV 86.7, 자, 분의 86.7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0.117, 그죠? 0.1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0.117에 해당이 되는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2번. 2번입니다. 2번. 맞죠? 0.1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답안으로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동관의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르동과 하나의 압력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압력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결합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섹터가 이렇게, 피니언, 이걸 우리가 섹터라고 가지고, 그죠? 섹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피니언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피니언. 피니언이 여기에 뭐가 달려져 있단 말입니까? 바늘이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요 부속품을 우리가 섹터, 요 부속품을 우리가 피니언, 이 부속품을 우리가 지침, 바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부르동간 높은 압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정도는 좋지 않다. 이거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동, 그렇죠? 부르돈, 부르동, 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동으로. 그리고 동은 압력을 집어넣게 되면 이 뭡니까? 민감하게 이렇게 작동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정도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고압용 부르동간의 재질은 니켈 강이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맞죠? 탄성을 이용하는 거. 부르동간의 선단은, 부르동간의 선단이라고 하면 끝부분,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 맞죠? 선단은 압력이 상승하면 수축되고,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단은 평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휘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펴지는 성질이 우리가 수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팽창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팽창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수축을 한다. 이렇게, 자, 4번 문장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봅니다.